네,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공략서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제노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노코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그 신규 업체인데요. 항공우주통신 부품장비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국내 그 방위사업청 그리고 하나시스템을 통한 그 군사통신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기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와 그리고 내년까지 꾸준한 이익성장이 견고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어떤 정부 주도 하에 우주 개발 확대를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 이번 주 하나 시스템이 군사위성통신 3,600억 원가량의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낙수 효과로 제노코 역시 이에 따른 이익 성장이 내년에도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항공 관련된 그리고 우주 산업 관련된 업체들의 가치 평가를 했을 때 보통 PER이 50배 정도를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노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동종 업종에서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신규 상장에 따른 어떤 오버행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미 오버행 물량은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가벼워졌다는 측면에서도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